네. 네. 모빌 1, 모빌 슈퍼 어떤 엔진 오일을 선택하시든 항상 모빌 안에서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려야 되는데 뭐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뉴스가 아닌가. 정말 네. 2년 넘게 우리를 매우 힘들게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완전히 해제가 됐습니다. 뭐 이거 완전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뭐 거의 다. 예. 10명까지 허용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사적 모임에 이런 네. 제한. 이제 오늘 오전 5시부터 풀렸어요. 네. 예. 밤 12시까지였던 다중 이용 시설의 영업 시간 제한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식당, 술집, 네. 공연장 이런 데 풀렸다는 거. 영화관은요. 일주일 후인 오는 25일부터 팝콘을 먹으면서 그동안 팝콘을 못 먹어봤나요? 아, 못 먹었죠. 못 먹었어요? 그때. 아, 네, 영화를 못 가가지고. 극장을 한 번도 안 네. 가셨군요. 네, 뭐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아, 그러니까 나 범죄도시 2 네. 나오면 꼭 가야지. 팝콘 들고. 근데 정부가 지난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이라고 하죠. 여기서 영업시간, 사적 모임, 행사, 집회 등에 관한 거리두기 조치를 18일 모두 해제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네. 이에 따라서 오늘부터 직장이나 동호회 등에서 대규모 회식 가능해지고요. 네. 예비 부부들도 청첩장 돌리거나 상견례를 할 때 또 결혼식을 올 때도 인원 제한 없습니다. 아, 이제 하객 다 받으셔도 맞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고요. 식당, 카페뿐 아니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도 업장에 따라 새벽까지도 영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최대 299명으로 규모로만 가능했던 행사 집회도 18일 오늘부터죠.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하실 수가 있습니다. 3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이나 스포츠 대회 등에 적용됐던 관계부처의 사전 승인 제도도 없어집니다. 수만 명 규모의 대형 콘서트도 공식적으로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공연장 가서 그냥 이게 현관문만 이렇게 했었는데 네. 떼창 경기장의 육성 응원 등도 원칙적으로 처벌이 대상이 아니고 그냥 권고 좀 자제해 주세요. 아. 예, 이렇게 돼 있죠. 네. 예, 그러니까 그냥 권고 사항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예, 공연장 등의 좌석 칸 띄어 앉기 등도 모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보면 뭐 이렇게 거리두기 좌석 이런 거 없어진다는 네. 거고요. 학원과 독서실은 지난 2월 방역 패스가 해제된 이후로 한 칸 띄어 앉기 안기 수칙이 적용됐으나 이것도 오늘부터 의무가 아닙니다.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내 실내 취식 금지는 25일부터 아까 막 팝콘 말씀드렸죠. 이 기간 시설은 대화 자제, 환기 등 안전한 취식 지침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화관 같은 데가 아마 가장 이제 밀폐된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래도 네. 가장 늦게 이제 해제가 된다는 거죠. 영화관, 미사, 법회, 예배 뭐 이런 거 다 종교 활동 후 식사 소모임도 가능해지고 종교 활동은 시설 수용 인원의 70%까지 규모로 허용이 됐는데 이와 관련한 제한도 없어집니다. 25일부터는 실외 경기장에서만 가능했던 치맥을 고척 스카이돔 야구장이나 아 이게 고척에서는 안 됐었군요. 근데 그것도 실내라고 그런 건가? 아니 그 지붕이 있으니까 돔이 있어서 돔. 네? 네. 아, 스카이돔만. 안 됐었네. 네. 농구, 배구장 등 실내 경기장에서도 치맥 가능하시고요. 네. 그렇지만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가 됩니다. 실내와 비교해 실외에서는 감염 위험이 대폭 낮아지는 만큼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 후 2주간의 유행 상황을 지켜본 후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자, 그러니까 제가 쭉 나열해드렸는데 참 우리 일상이 정말 부자연스럽게 제약당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일상으로 이제 적용이 됐다가 2년 만에 다시 일상으로 이제 전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 말씀을 쭉 드린 이유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 어제 들은 건데 배달 앱 있잖아요. 네. 배달 앱 주문이 굉장히 많이 줄었대요. 몇 주 사이에. 물론 이제 아. 이게 행락철이라고 하잖아요. 뭐 벚꽃도 피고 그래서 네네. 이제 밖에 나가서 드시는 그런 비율이 이제 많아진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코로나 특수라는 측면에서 배달이라든지 뭐 온라인 비즈니스라든지 모바일 비즈니스 이런 게 대세죠. 네. 대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세상의 이치는 보면 과잉이 있으면 결핍이 있고 결핍이 있으면 과잉이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류의 비즈니스, 그래서 오프라인 비즈니스 모델에 특화되어 있는 주식들 이런 것들도 눈여겨봐야 된다는 얘기를 뭐 리오프닝이라는 주제로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뭐 종목별로 미리 선반영돼서 이제 빠지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보면 온라인 쪽의 비즈니스에 굉장히 수혜를 받던 그런 업종과 종목들은 이런 그 일상의 정상화가 되면서 다소 네. 반대 경우를 경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온라인 쪽에 저 뭡니까 뭐 유튜브, 저희도 유튜브 합니다만은 저희 뭐 유튜브만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유튜브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접속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새로 유튜브를 이렇게 진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집에서 혹은 밖에 나가더라도 혼자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다니면 이제 아무래도 대화를 많이 하게 되고 다른 행동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이런 동영상의 시청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더불어서 자영업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 특히 식당이나 뭐 이런 아주 소규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유 좀 제발 특수가 좀 오셔서 그동안의 부진을 좀 이렇게 회복하실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마스크는 뭐 상당 기간은 좀 더 뭐 끼긴 껴야 되는 것 같긴 하던데 그것도 아마 뭐 실외부터 서서히 이제 아마 그렇죠. 아, 의무 착용을 좀 줄이는 것 같긴 합니다. 한 2주 정도 보겠다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아, 그리고 우리도 참 오프라인 한번 행사 좀 해야 되겠네요. 아, 해야죠. 그래서 네. 한번 말씀드렸었나요? 제가 저 그 머니 페스티벌이라고 자라섬에서 한 뭐 조명 만명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랬는데 네. 우리나라 최고의 그 공연 기획사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제안이 와서 올 9월 혹은 10월에 인천 모 지역에서 한번 해보려고 아. 열심히 회의 중이고 네. 그리고 윌슨 칼리지 여기 있습니다만 윌슨 칼리지에도 여러분께 뷰민라라고 알아요? 뷰민라. 뷰민라가 뭐예요? 모르는구나. 뷰티풀 민트 라이브라고. 그 뭔데? 아, 우리나라 최고의 그 인디밴드 아, 그 그래. 페스티벌인데 아. 이거 만석이 네. 1분 만에 매진이 됐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께 또 선물로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으니까 네. 기다려보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뷰민라를 모르시는구나. 아니, 안 줄여도 몰라요. 뷰티풀 뭐 민트 라디오인가? 뭐 민트 라이브. 라이브? 아, 뭐. 굉장히 유명한 공연인데. 아, 저는 뭐. 아, 그러시구나. 그 무슨 민트 무슨 페스티벌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게 그건가? 그렇죠. 뷰민라 다 알잖아요. 아, 뷰민라 아시는 분들이 많네요. 아, 그럼요. 네. 올림픽 공원에서 하는 거예요. 1분 만에 만석 다 매진. 아, 그렇습니까? 네, 자, 하여튼 3프로도 여러분 직접 대면하고 뵐 수 있는 자리 자꾸 좀 만들고 좋은 기회들도 한번 잘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3프로 저 징징쇼 라이브 한번 할까요? 징징쇼? 징징 라이브? 나이트클럽 빌려가지고. 네, 최소 입장은 마이너스 40 이상 된 종목들. 갖고 오셔야 입구에서 계좌 인증 한다. 입구 벤치 없습니다. 계좌 입벤이야? 네, 마이너스 40번. 마이너스 없이 없으면 입벤이죠. 입벤이야?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대주주 뭐 보호해서 물량 풀리는 종목들이 뭐 많이 있는 모양이죠. 근데 이제 수급이 뭐 이 단기 이 주가 움직이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보면 뭐 물량이 확 쏟아지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제 보호해수라든지 이게 오버행 이슈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에 특정한 사람이나 기관 투자가나 뭐 그 세력이 꽉 잡고 있어서 저게 무서워서 못 사거나 아니면 저게 언제 물량이 터질지 몰라서 거래가 잘 안 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그런 오버행 이슈 등 이렇게 수급이 좀 불균형한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많이 풀리는 주간이라는 거예요. 네. 지난 주말에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블루베리 NFT라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 종목 처음 봤는데 혹시 없죠?
저는 없습니다. 네. 244만 주에 대한 보호 예수가 해제가 됐대요. 15일에. 그래서 전체 주식 총수 대비 7.5%에 해당하는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래서 4월 15일 날 지난 4월 15일 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최대 주주가 된 플레이크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게 26%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최대 주주 관련 법인 투자 조합 소유 물량이 이 보호예수가 됐다가 풀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루 거래량이 한 30만 주 되는데 만약에 이런 물량이 나오면 수급이 깨질 수도 있다 이런 거죠. 물론 그렇게 나온다라는 게 확정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16일에는 중앙 D&M 최대 주주인 HF 네트워크스 보유 물량 100만 주가 보호예수가 해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한 회사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나 얼마 주세요 수요 예측 들어가면서 네. 3개월, 6개월 혹은 한 달 이렇게 보호 예수 락업을 걸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해제되는 물량들도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유일 로보틱스라는 꽤 인기 있었던 그 공모주가 있거든요. 기관 투자가 보유 물량 858만 주가 이제 풀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토엔이라는 회사 그리고 세아 메카닉스, 에드바이오텍 이런 데들도 기관 투자가 보호 예수 물량이 풀려서 나온다 이렇게 예정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밖에 이제 21일 날 해성 TPC 그리고 GI텍 그리고 21일 차백신 연구소 23일에 마인즈랩 이런 회사들도 보호 예수가 일부 해제를 앞두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보호 예수가 해제됐다고 해서 물량이 쏟아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나올 수 있다 이런 건데 네.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모주를 청약을 가끔 하긴 하는데 음흠. 요즘에는 뭐 거의 안 합니다만은 상장된 후 1년 만 1년 된 종목은 잘 안 해요. 상장 후 1년? 왜요?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아, 보호해서 물량이.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주식을 볼 때 수급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종목을 투자하고 싶지. 그래서 이제 뭐 연관돼서 예를 들면 가치 투자자라고 분류되어 있는 운용사에서 네. 뭐 신고를 했다거나 뭐 5% 이상 갖고 있고 뭐 10% 갖고 있고 이런 종목도 잘 투자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어떤 경우에는 운용자가 바뀌면 계속 물량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수급이 좀 자연스러워. 그래서 상장된 지 1년 정도 지나면 대출은 급한 물건 팔 물량은 팔고 보호에서도 풀리고 그래서 수급이 그냥 평탄화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나서 하시는군요. 네, 상장된 지 1년 혹은 예전에는 2년 안쪽으로 안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기준을 조금 줄여서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수급의 어떤 펀더멘탈적인 어떤 그런 그 주식의 주가를 이렇게 출렁출렁하게 하는 것 자체가 성가시잖아요. 그래서 공모주 이제 상장되고 나서 1년 정도는 조금 투자를 조심해서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1년 된 1년 안쪽에 있는 주가는 변동성이 훨씬 큽니다. 네, 그런 것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뭐 지금 댓글에도 좀 올라오고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디디 추싱, 뭐 네. 중국판 우버라고 불렸던 디디 네. 추싱이 자진 상폐하기로 한 거예요. 사실상 상장 폐지 방침을 밝힌 지 5개월 만에 공식적인 폐지 절차를 이제 밝게 될 텐데요. 블룸버그에서 보도를 한 건데 다음 달 23일 날, 5월 23일 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 폐지하기 위한 특별 주총을 열기로 했다. 이렇게 17일 날 밝혔거든요. 음흠. 뭐 열기로 했다라는 건 아마 지금 지분 관계상 아마 디지추싱의 생각대로 상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추후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또 다른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마 이게 홍콩이지 않겠냐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 상장 폐지가 완료되기 전까지 다른 증권 거래소에 상장 신청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아시는 것처럼 중국 정부가 브레이크를 건 거죠. 이거 개인 정보 유출된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디지추싱이 우버니까 중국 내부의 어떤 트래픽이라든지 또 이 차량 모빌리티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집약돼 있을 거고 이게 상장이 됐을 경우에. 중국의 어떤 크게 봐서 보안이라든지 국가 정보 뭐 이런 것까지도 침해받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건데 그래서
뉴욕 증시 상장이 이거 안 된다라고 했는데 기습적으로 상장을 해버려가지고 아주 된설이 맞은 중이거든요. 이게요 14달러에 공모를 했는데 18달러까지 갔다가 지난 14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2달러 46센트예요. 2달러? 네. 아 14달러 공모에. 아, 네, 그러니까 뭐 6분의 1 가격이 디디주주들 네, 그런 건데 네. 굉장히 이 조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기업의 아주 중요한 국제화의 경로가 뉴욕 나스닥이나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의 상장이거든요. 자,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뉴욕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국제적인 투자자들이 중국 기업에 투자하게끔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중국 기업의 어떤 가버넌스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음으로 양으로 국제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상폐가 돼버리고 이렇게 되면 그런 기회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중국 기업의 어떤 투자라는 측면에서 미국 시장이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투명한 시장을 추구하고 또 그런 정평이 있으니까 중국 기업들만 차별적으로 뭔가 뭐 그레이존에 있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들이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걸 이제 상폐하고 중국으로 들어가 버린다라는 것은 중국 전체 자본시장에 대한 글로벌 자본의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이 갈등 이런 것들도 정부 차원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자본의 폐쇄성 같은 것들로 이렇게 구현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전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투싱 뭐 그래서 공모할 때 그 금액 뭐 돌려준다는 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그건 뭐 쉽지 않아 보이고요. 아마 추후 홍콩을 비롯한 이런 중화권 시장의 재생장을 통해서 유동성을 다시 확보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 갖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폐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이제 현재가로 사들이든지 네 그러든지 그런데 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팔아야 되겠죠. 아. 그래서 일설은 그런 거 보상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재상장할 때 그 주주들이 다시 거기서 거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홍콩에서 할 때. 그렇죠. 근데 난 홍콩 가긴 싫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주주지만. 그러면 이제 주총회 결과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에 사주겠다라는 통상은 그런 조치들이 나오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될는지 한번 지켜봐. 근데 이제 문제가 미국 규제 당국이 뉴욕에서 거래하는 200개가 넘는 중국 회사들의 감사 보고서 이거 계속 투명하게 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미국과 중국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는데 일단 그거는 중국 정부에서 약간 허용하는 그런 조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디디추싱 같은 중국 내부의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집약하고 그것이 오픈됐을 때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떤 안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회사들은 앞으로도 이런 전례를 따르지 않을까. 그래서 상장 자체를 못하게 하는 그런 시범 케이스에 딱 걸렸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3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 또 박병창 부장님 오실 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